탕평채입니다. 탕평채는 묵만 6 곱하기 0.4고 나머지는 4에서 5cm로 썰어서 초간장으로 버무리면 됩니다. 김은 물이 젖으면 안 되니까 다른 그릇이나 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고요. 고기는 항상 받으면 키친터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다 데쳐야 돼요. 묵, 숙주, 미나리. 그래서 물을 끓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숙주 손질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부터 손질하셔도 괜찮습니다. 숙주는 머리, 꼬리 이렇게 거두절미를 하셔야 돼요. 자, 거두절미, 잡채, 탕평채는 하셔야 됩니다. 머리, 꼬리 떼가지고 데칠 준비할게요.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이렇게 체에다가 올려놓으시면은 편하겠죠, 훨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숙주를 4cm로 맞추진 않아요. 숙주는 머리꼬리만 떼시면 돼요. 이거를 칼로 이렇게 재단하지 마세요. 숙주 머리꼬리 다 땄는데 아직 물이 안 끓어서 그냥 두겠습니다. 시험 볼 때 미나리는 이파리랑 같이 나온다면 이파리 정리해놓고 줄기만 접시에 놔두세요. 줄기만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미나리를 데칠 때는 데치고 나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데치겠습니다. 자, 청포묵 해볼게요. 청포묵은 6cm예요. 이쪽이 6cm가 나오겠네요. 근데 살짝 여기가 자국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옆에도 조금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자르다 보면 또 사이즈가 안 나오거나 버리는 게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체크해보고 잘라주시고 0.4cm입니다. 지금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색깔이 하얘요. 근데 갓 나온 거는, 갓 만든 거는 묵이 투명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데치긴 데쳐야 돼요. 그냥 소독 겸 한번 물에 넣었다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얀 거는 투명할 때까지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묵 부서지니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묵은 잘라두었고요. 이제 데쳐볼게요.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물이 끓을 때 데치는데 데치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된 것부터 데쳐주시면 돼요. 물이 많아야 체에 받쳐서 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데쳤다 빼고 이 물은 또 쓰면 되거든요. 물을 계속 새로 끓이면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새로운 물에 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숙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초 정도 데쳤나 봐요. 찬물에 헹구고 바로 물기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미나리 한번 데쳐볼게요. 미나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나리가 그렇게 굵지 않다면 한 5초 정도면 되고 양이 많고 굵다면 10초 정도면 돼요. 이게 한 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데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또 헹구고 물기 뺄 거예요. 묵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 이게 마지막 단계에 데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묵은 예, 5초만 하시면 안에 그대로 하얘요. 투명할 때까지 데쳐주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물기 제거하고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숙주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데치면 됩니다. 양념은 소금 참기름이에요. 숙주, 소금, 참기름. 미나리는 사이즈가 4에서 5cm면 됩니다. 그래서 데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잘라두었고 따로 밑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묵은 투명하게 데쳐졌습니다. 나는 투명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안 버리고 놔뒀거든요. 색깔 차이 나죠. 하얀색, 투명한색 이렇게 투명하게 데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찬물에 헹궈볼게요. 찬물에 헹군 후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밑간은 사실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초간장이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예 간장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고 소금 참기름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간장 참기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장이라면 약 한 작은술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참기름 한 바퀴. 밑간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썰겠습니다. 고기는 마지막에 썰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고기는 결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포떠서 저는 사용을 해볼게요. 두꺼운 부분 포떠주고 다시 뒤집어서 두꺼운 거 또 떠주고
익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5에서 6으로 하시면 되고 최대한 가늘게 썰겠습니다. 두께는 없지만 0.1, 0.2 이렇게 가늘게 썰어주시면 돼요. 고기 양념입니다. 설탕이 반 정도면 간장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간설, 밤아, 후깨참 기본 양념하시면 돼요. 저는 작은 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다져놓은 파마늘, 그 다음에 검은 후춧가루죠. 참기름은 설탕만큼 아니면 그거의 반 정도만. 자, 그렇게 해서 채 썰은 소고기 간장 양념합니다. 다음은 지단입니다. 지단은 계란 노른자 흰자 분리하시고 약간의 소금 넣어서 덩어리 되지 않게 풀어주세요. 알끈 있으면 알끈 골라내주시고 탕평채에서는 생각보다 후라이팬 쓰는 건 많지 않습니다. 지단, 그 다음에 고기, 김이 있어요. 가장 깨끗한 거부터 양념이 적은 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게 김이에요. 그래서 김을 팬 달궈질 때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만 바로 달구고요. 그 다음에 부셔서 나중에 지단 위나 아래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단이죠. 지단은 팬에 기름 두르고 코팅 한번 싹 해주시고 불은 약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흰자 하면서 옆에 노른자 거의 동시에 하셔야 돼요. 불은 약불인데요. 만약에 불이 조금 세다면 중간에 꺼놓고 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불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후라이팬 움직임으로 골고루 계란에 불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풀면은 불이 센 거예요. 그럼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색깔이 불투명해지면은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노른자는 다 익어서 꺼내고 흰자. 흰자도 다 익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죠. 소고기. 소고기는 100% 익혀주셔야 됩니다. 기름 두르고요. 약불이나 중간불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신대요. 소고기 모두 익혔습니다. 지단 한번 썰어볼게요. 지단도 역시나 네, 4cm. 초간장입니다. 간장, 식초, 설탕 동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탕은 조금 줄이셔도 돼요. 비오기 때문에 설탕은 한 반 큰술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간장, 식초 저는 하나하나 설탕은 반 정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녹인 다음에 네 가지를 모두 다 넣는 거예요. 묵, 숙주, 그다음 고기 미나리, 초간장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돼요. 묵도 밑간에놨고 숙주 밑간, 고기 볶아놨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섞어주시고 완성 접시는 양에 따라 좀 다른데 반찬 접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작은 접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간장은 미리 버무려두면 물이 생기고 신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출 직전에 버무려 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기 주인공이니까 최대한 버리지 말고 넉넉하게 내주세요. 김을 먼저 놓고 지단을 놓으셔도 되고요. 지단 위에 김을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평채는 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묵은 6 곱하기 0.4, 나머지는 4cm입니다. 사이즈 구분해서 썰어주시고 모든 재료 잘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평채 완성되었습니다.